안녕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상현 학예연구관입니다. 네, 전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는 융복합 콘텐츠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매 해마다 서로 유기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과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 문화를 주제로 해서 아시아의 공간이라는 테마를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원은 서양의 정원과는 또 다른 의미와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정원에서 보여주는 정원의 모습은 보여지는 그 형상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공간 내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시아의 허경을 그리고 아시아의 실경을 의경의 요소로서 이 전시에서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간 내에서도 상상원과 커브라는 큰 두 가지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원은 마치 그 중국의 원형의 복합 건물이라 할 수가 있는 토루를 연상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시아스럽고 그리고 서양과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전시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상상원 외곽에는 커브라고 하는 상상원을 둘러싸고 있는 상상원 외곽의 그 기운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설 융복합 콘텐츠 전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는 총 5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는 전시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DNA적인 인자이자 그리고 전시의 여정을 알리는 이정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섯 가지는 빛과 기운과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공존하는 풍경, 그리고 사색의 여유를 갖는 호흡의 시간,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알리는 그 시작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시 또한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마치 새벽녘에 강가에서 우락무락 피어오른 물안개를 보면서 세상의 기운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이 전시에서도 생동하는 기운을 보이기는 하지만 잡히지는 않는 그런 어떤 물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간에 대한 아시아성의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그 관계가 공간으로 형상화되어진 각각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공간은 안과 밖이 구분이 사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의 모습이 곧 밖이 되고 또 밖의 모습이 곧 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의경적인 모습들도 이러한 공간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모습들을 2층에서는 현대적인 융복합 콘텐츠 전시의 작품으로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전시를 다 보고 내려오면 다소 어둡기는 하지만 아주 평화롭고 아주 고요한 아시아의 정원들을 거닐면서 사색과 함께 자연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전시의 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다섯 개의 이 전시를 보고 나면 아시아란 무엇인가, 아시아에 대한 공간은 무엇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공간 속에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마 차분하게 느끼실 수 있는 소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栗山仁です。 日本からこの漢字へ初めてやってきました。 今滞在してですね、作品の制作をやっている途中です。で、私の活動の主なテーマというか、常に心がけているのは無が何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今回の作品もその無と存在というものが一体どういうものなのかっていうものを考える機会となっています。この作品はですね、宇宙の始まりをイメージして作っています。素材としてはですね、こういう蛍光灯であったり、内部が被膜を、内部被膜をしたミラー管ですね。で、 これが割れたものです。で、それらの素材を組み合わせてですね、光が幾重にも反射するような構成になっています。で、この空間自体にもですね、鏡ミラーフィルムを貼っているので、この光が幾重にも反射してですね、複雑な見た目というか像イメージが出来上がっています。この鏡に映ったイメージっていうものが異なる世界のイメージを意味していて、いろんなこの現実世界、この世界以外にもいろんな世界が立ち現れる、そういったイメージで作品を制作しています。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저는 인간의 그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어떤 미시세계의 구조가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흥미를 느껴서 나노 패턴 복제 기술과 그 다음에 3D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지금 보시는 빛 조각 설치 작업을 이번 전시에 제작을 하였는데요. 관람객들은 이제 여기 이제 카펫이 깔릴 건데 이 작품을 보실 때 뭔가 그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먼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듯이 여기에 편안하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빛의 변화들을 충분히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오 비주얼 작업을 하는 고희라고 합니다. 잔향이라는 작업은 세계의 돌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어떤 울림들이,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 돌과 돌 사이의 어떤 충돌이 존재를 할 때 그때 만들어내는 하모니, 그 어떤 순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 울림과 울림 사이에 있는 어떤 정적의 순간이 이 잔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잔향이라는 작업은 그런 어떤 잔향이 존재한다는 그 순간을 인지하게 만들면서 그 어떤 정적의 순간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명상의 어떤 비인지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일 텐데요. 이 작업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께서 의자에 앉으셨을 때 바라보는 그 스크린이 단순한 스크린이 아니라 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창로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작업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이 스크린을 스크린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잔향에 머무는 어떤 풍경을 바라보신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더 명상적이고 몰입적인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ello, my name is Ho Yiting. I'm an artist from Taiwan. This work, Sewing Field Thinker Scholar, is combine the virtual image and material. It's about how we sense the nature and how we sense about the handwork with the labor time.
This video image record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ody and the nature. And the projection of the screen is just like the natural interface. I stitch on the screen by hand, and the material which are the remi and the needles, and as well as the material from nature. I encourage the audience not necessary to think about why is the art from this piece. You will feel the sense of body move through the chaotic entanglement represented by natural image. Unfurling the perspective experience through the interweaving layers. 안녕하세요. 저는 녹음팀의 문소연 작가입니다. 저희 녹음은 이번 전시에서 소세원을 모티브로 한 정원을 커브 공간에 꾸몄습니다. 소세원은 한국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정원이고요. 그 아름다운 정원을 16세기 중반 하소 김인우가 소세원 48령이라는 시로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요. 저희는 그중 13령인 넓은 바위에 누워 달을 보며 나와 눈이 푸른 하늘에 밝은 달이라 넓은 바위는 바로 좋은 자리가 됐네. 주위의 숲에는 그림자 운치 있게 흩어져 깊은 밤인데도 잠을 이룰 수 없어라. 이 부분에 영감을 받고 이 중앙정원에 소나무와 밝은 달 그리고 귀암 절벽에서 흐르는 물을 표현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이 긴 정원들을 거니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식물과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이 공간을 걷고 호흡하고 명상하고 휴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